여자야구 국가대표 김나경이 결성한 외인구단 JDB. 지난 12월 화성에서 남자 사회인 야구팀을 상대로 드디어 감격적인 첫승! 이기세 그대로 이번에는 창원의 3판 붙습니다. 여자야구팀 JDB의 네 번째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1회 초 용병팀의 마운드에는 박영규 선발 투수, 그리고 타석에는 JDB의 1번 타자 정다은이 들어섭니다. 자, 때렸습니다. 때렸습니다. 좋은 코스, 좋은 코스. 아, 네. 안타가 됩니다. 정다은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타자는 김나경인데요. 1회에 나가 있는 정다은 선수는 뭐 여차하면 3루까지도 뛰겠죠. 투수 던집니다. 아, 네. 터무니없네요. 그리고 3루에, 3루에서 3루에 세이브입니다. 3루에 들어갑니다. 노아웃의 주자 1, 3루를 만드는 JDB팀. 그리고 타석에 이제 박주하 선수가 나옵니다. 박주하 선수의 타격은 정말 좋아요. 와, 네, 때렸습니다. 그렇죠. 안타입니다. 박주하 선수의 시원한 안타. 3루에 있는 주자 들어오고 2루에 있는 김나경 선수까지 홈을 밟습니다. 1회 초부터 대단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JDB팀.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JDB 어린 선수들의 맹공격에 많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4번 박민성에 이어 5번 박홍은까지 볼넷으로 걸어나가며 주자는 순식간에 만루 상황. 6번 최내래를 상대로 뒤늦게 0점이 잡히는가 싶었으나 결국 몸에 맞는 볼이 나옵니다. 밀어내기로 JDB가 한 점을 더 추가하며 점수 3대0이 되었고, 기본기 탄탄한 어린 선수들의 기세와 생중계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박영규 투수는 결국 강대성 선수와 교체되며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7번 광민정 타자를 상대하는 투수 강대성, 노아웃 만루 상황의 위기에서 팀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 강대성 투수 이 어깨를 풀 시간도 없이 너무 급하게 마운드에 올라왔어요. 계속되는 볼넷에 이어 포크, 그리고 몸에 맞는 볼까지. 돌고 도는 물레방아처럼 주자들이 홈으로 밀려들어옵니다. 점수는 7대0. 아, 이쯤 되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죠. 경기 시작부터 대량 득점에 성공한 JDB팀의 선수들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용병팀의 투수 아저씨는 야구란 어쩌면 즐거운 스포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PDB 중계팀 역시 도대체가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이곳 창원까지 내려오는 게 맞는 일이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앞선 상황에서 타석에는 2번 타자 김나경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맞을 만큼 맞은 강대성 투수, 언제부턴가 이 얼굴에서 다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느껴지는데요. 인도의 간디나 시타르타의 달관한 표정마저 비치는 듯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잡히게 된 0점!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돌아오자 투수로서 가장 중요한 제구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야구는 뽀대라고 외쳤던 강대성 투수, 그 힘들다는 어깨에 힘 빼고 던지는 피칭을 선보이며 새롭게 거듭납니다. 이때 3루에 공을 던져 방심하고 있던 주자를 아웃! 마음이 편해지자 시야마저 넓어지는 모습. 경기 시작 35분 만에 드디어 첫 번째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고 팀원들에게 힙한 손짓을 해가며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나만 믿어! 두 개 더 잡아줄게! 뭐 이런 말 같아요. 김나경 쳤는데요. 크게 튀어오른 공 투수의 키를 넘깁니다. 1루수가 잡고 유격수에게 토스, 그리고 1루까지 아, 잡아냅니다. 그렇죠. 사야 아저씨들의 수비 실력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길고 길었던 1회 초 병살로 마무리하며 경기는 1회 말로 넘어갑니다. 1회 말 JDB의 마운드에는 선발 투수 안희경이 올라오고, 타석에는 김시아 1번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투수 안희경 공을 던집니다. 타격은 자, 몸쪽 공을 때려냅니다. 그렇죠. 안타를 만드는 선두 타자 김시아 선수입니다. 사회인 야구 우리 아저씨들의 특징인데 수비나 공을 던지는 거에 비해서 배트 실력이 굉장히 다들 출중해요. 김성곤 선수 2번 타자 들어섰습니다. 때렸습니다. 자. 1루에서 잡아냅니다. 김나경 선수군요. 네. 1루에 있던 김나경 선수가 자, 공을 잡아냅니다. JDB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이제 3번 타자 강세윤 선수. 박주하 선수의 은사님이세요. 주하가 야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부끄럽지만 저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고 느낌표 하나 찍어주셨습니다. 자기소개. 쳤습니다. 파울이죠. 그래도 파울. 용기 놀이라는 사이 어느새 풀카운트. 제자가 지켜보고 있는 강세윤 선수,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아, 네, 아, 이게 공이 뒤로 빠진다. 홈에서. 아, 네, 홈에서. 아, 네, 1회 1회 세이브입니다. 서서히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용병팀 아저씨들의 방맹이. JDB 여기서 이걸 끊어주지 못한다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 여기서 행운의 스트라이크! 사회인 야구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죠. 타자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던집니다. 자, 1루에 있는 주자 뛰었고요. 그리고 파울렸습니다. 파울린 공 누가 잡습니까? 네, 김나경 선수가 네, 잡아냈습니다. 자, 김나경의 슈퍼플레이가 나옵니다. 지금 햇빛에 가려서 잘 안 보였을 텐데 완벽한 낙법을 선보이며 침착하게 잡아냈어요. JDB의 수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강대성 선수 가끔 터지는 한 방을 가진 9년차 사야인 때렸습니다. 자, 높게 뜬 공인데요. 좌익수가 따라갑니다. 좌익수가 따라갔습니다만 펜스를 지켜가면서 네, 지금 타자 주자가 2루 돌았습니다. 그리고 3루까지 갔는데요. 3루에서 3루에서 세이브입니다. 그렇죠. 사회인 야구에서 7점은 결코 큰 점수 차이가 아닙니다. 이랬죠. 투수의 제구 불안으로 큰 점수를 내준 사야 용병팀 아저씨들. 한 점씩 따라붙어서 점수 7대2가 된 상황에서 투구는 내다버리고 타격에 몰빵한 극단적인 스탯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연속 안타와 계속되는 볼넷으로 어느새 점수는 7대6, 이제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용병팀의 무서운 기세. 그런데 여기서 JDB팀의 김병근 감독이 올라와서 잠시 흐름을 끊고 안희경 선수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립니다. 점수는 겨우 한 점차. 타순이 한 바퀴를 돌아 타석에는 1번 타자 김시아가 들어섭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의 안희경 투수. 초반에 좋았던 밸런스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 던집니다. 자, 이겨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죠. 네, 잡았고 1루에 송구 완벽합니다. 다행이네요. 길고 길었던 1회의 공방. 용병팀이 무려 6점을 따라붙으며 7대6 한 점 차로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경기 2회로 이어집니다. 2회 초 3번 타자 박주하가 시프트를 바짝 당기고 있던 용병팀의 허를 찌르는 대형 안타로 3루까지 진루. 뒤이은 박민성의 내야 땅볼에 홈인. 점수 8대6으로 한 점을 더 달아나지만 몸이 풀린 강대성 투수가 5번 박호훈과 6번 최드레를 연속 3진으로 잡아내며 더 이상의 득점 없이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이에 말 JDB의 마운드에는 교체 투수 고다원이 올라옵니다. 사실 지난 여러 번의 경기에서도 이 잘 던지다가 주자가 나가면 멘탈과 함께 제구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타석에는 2번 타자 김성곤. 고다원! 좋은 쪽으로 찔러봤습니다. 이거 쳤습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일루 쪽. 김나경이 따라갑니다. 파울라인 밖에서 잡아냅니다. 김나경. 아, 수비 든든해요. 투수 밀고 던지면 될 것 같습니다. 타석에는 3번 타자 강세윤. 고다원 투수 이전 경기보다 한층 더 침착해진 모습이에요. 자, 초구 던집니다. 쳤는데요. 이번에는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완벽하게 두 타자를 연속 등공으로 처리하는 투수 고다원. 매 경기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JDB 그리고 고다원. 볼넷과 대형 안타로 1점을 내주긴 했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6번 타자 김재현을 3진 처리하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번 타자 박민정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서겠습니다. 강대성 선수가 2회부터는 0점을 잡으면서 3개 아웃카운트 가운데 2개를 또 삼진으로 효과냈었거든요. 아, 나이스! 좋은 코스로 안타를 때려내는 박민정 선수입니다. 아, 죽전 안타 완전히 뚫어냈어요. 아, 잘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타자 이제 조민지 선수인데요.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진 조민지 선수. 두 번이나 커트하며 승부를 이어갔지만 바깥쪽 꽉 찬 공에 루킹 삼진. 투수 강대성 그렇게 자신의 저력을 보여주었으나 급격히 떨어지는 아재 체력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공 빠지고 볼넷에 안타까지. 순식간에 주자 만루의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김나경. 국대 에이스를 상대로 멋진 투수앞 땅볼 처리를 그려보았을 상상과는 달리 공은 두 번이나 빠지면서 점수 순식간에 10대7이 되고 맙니다. 멀어지는 의식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김나경을 어떻게든 삼진 처리한 강대성 투수. 그러나 이미 그의 몸 안에는 체력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기진맥진하며 던진 공이 또 한 번 뒤로 빠졌고 추가 실점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후 투수 정면으로 오는 공을 잘 잡아내면서 본인에게는 지옥 같았던 이닝을 힘겹게 마무리합니다. 3회 말입니다. 마운드에는 여전히 고다원. 안타로 나간 이정동이 부지런히 베이스를 훔치며 3루까지 간 상황. 그러나 성장한 이 어린 투수가 풀카운트 승부 끝에 8번 타자 김태준을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이어지는 타자 최한원. 양팀 모두 낫아웃 상황으로 착각해서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으로 들어와 한 점을 주긴 했지만 포수 박민성의 멋진 송구와 자신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주자의 환상적인 콜라보가 의도치 않게 터지면서 투아웃. 그리고 2번 타자 김성곤의 타구를 유격수 박주하가 잘 잡아 1루로 성공. 1루수 역시 잘 잡아내면서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4회 말 큰 점수의 변화 없이 11대8.
3점 차로 앞선 JDB의 마운드에는 이제 한일 이중국적의 사유리 투수가 교체되어 올라옵니다. 최대한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JDB팀의 선수 기용. 타석에는 사야 아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노 사유리 어떤 공을 던질지. 좋습니다. 그렇죠. 존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박민성 포수의 사인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바깥 좌! 차 때렸습니다. 몸쪽으로 간 공. 아, 포수의 의도와 상관없이 몸쪽으로 던진 공을 아, 네. 아자가 냅다 그냥 잡아당겨갖고 삼루 쪽에다가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타자 심하민 선수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던집니다. 쳤습니다. 자, 야, 유격수 박주하가 잡았습니다만 아, 네, 공을 던지지는 못합니다. 아, 예, 이건 빠져나갔다면 2루에 있는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도 들어올 수 있었죠. 박주하 선수의 커버가 좋았습니다. 막아냈습니다. 오늘 마운드에서 용병팀을 이끌고 가고 있는 강대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이때 용병팀이 뛰기 시작합니다. 더블 스틸. 시간 관계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공격의 기회 최선을 다합니다. 와, 잘 때렸습니다. 네, 2루수의 길을 넘어가는 타구.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을 밟았고, 그리고 2루에 있던 주자가 홈에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2루에 네, 타자 주자 2루까지 한 점 차까지 따라붙게 되고요. 노아웃의 주자 2루 상황입니다. 아, 네, 지금 사유리 선수를 내리려는 것 같은데요. 네, 사유리 선수가 내려가고 이제 김나경이 올라옵니다. 팀 내 최고의 에이스, 비장의 카드 아니네요? 아, 네, 김나경 선수가 포수 장비를 찹니다. 박민성 선수를 이 중요한 순간에 마운드 위로 올리는 감독님입니다. 자, 이번 기용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이제 박민성 선수가 위기의 순간에 마운드 위에 올랐습니다. 한 점의 리드를 지켜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초구 조금 많이 빠지는 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원볼 볼을 하나 싸우면서 시작하는 박민성입니다. 자, 쳤습니다. 네, 그렇죠. 2루 잡았고요. 자, 유격수가 1루에 완벽합니다. 자, 박민성 이번에는 7번 타자 이정동과 승부하는데요. 공을 던집니다. 아, 공이 빠졌습니다. 이때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을 뺐습니다. 통점 점수 11-11 통점이 됩니다. 박민성 자, 변화구, 야, 삼루수. 네. 아, 삼루수가 1루에 세이프입니다. 네, 김태준님 2루 김나경 2루. 아, 네, 2루에서 세이프입니다. 경기는 이제 막바지. 용병팀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아웃 주자 2루, 점수는 11-11. 아, 그렇죠. 좋은 공. 박민성 투수 집중하고 있는 모습. 공을 던집니다. 아, 여기서 또 공이 빠집니다. 아무래도 김나경 선수가 이게 주 포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씩 던지는 박민성의 변화구에 대응이 안 되고 있어요. JDB 선수들 많이 지쳤습니다. 좋습니다. 아, 3루수 옆을 빠져 나갑니다. 3루 했던 주자가 공을 밟았고 점수 11-12. 마침내 사야 용병팀이 역전합니다. 하지만 박민성 투수 전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포수와 사인을 교환하는데요. 타석에는 9번 타자 최한원. 초구 던집니다. 제2구. 그렇죠. 풀카운트 승부 끝에 어떻게든 삼진을 잡아냅니다. 박민성 선수 대단해요. 아, 정말 지금 많이 지쳐있을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아웃카운트 하나 남은 상황에서 타석에는 1번 타자 김시야. 여기서 박민성 투수가 아웃카운트 하나만 더 잡고 다음 이닝으로 넘어간다면 이 한 점 차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박민성! 던집니다! 자, 네. 아, 네, 2입니다. 결국 지금 3루에 있는 주자가 또 홈을 밟네요. 초반에 7점을 앞서 나가던 JDB팀인데 성인 선수와의 이 체력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4회 말 김나경 본인이 마운드에 올라왔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JDB의 창단 취지에 맞게 어린 선수들을 끝까지 믿고 맡기는 모습이죠. 이런 경기 하나하나가 이 선수들에겐 큰 경험이고 또 성장의 발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박민성 투수 역시 야구를 즐기는 지금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에 마지막까지 진심의 승부를 펼칩니다. 찾는데요. 크게 뛰어오른 공. 잡았습니다. 1루수가 잡았고 1루에 아웃. JDB 많이 지쳤지만 실점을 최소화하고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5회 초 JDB의 마지막 공격. 용병팀 마운드에는 김태준 투수가 교체되어 올라오고 타석에는 사유리 선수가 들어섭니다. 안타 한두 개만 나와준다면 뒤에 김나경, 박주하, 박민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점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공이 너무 좋습니다. JDB 선수들 모두 나와서 투수의 공을 지켜봅니다. 아구 삼진! 아, 공 좋네요. 용병팀에 이런 투수를 숨겨놓고 있다니, 비록 공 4개를 던지고 허리를 붙잡고 있지만 선발로 나왔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JDB 선수들 과연 이 투수의 공을 때려낼 수 있을지. 타석에는 1번 타자 정다운 선수 들어섰는데요. 자, 이제는 파울. 정타를 맞춰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공이 밑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겠죠. 포수와 투수가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루킹 삼진!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JDB 팀원들의 응원을 받고 등장하는 바로 이 선수! 투어 상황에서 타석에 김나경 들어섭니다. 이어서 타석에 박주하 들어섭니다. 타격으로 팀 내 1, 2위를 다투는 타자. 박주하가 하나 쳐주고 박민성까지 연결된다면 이 경기 알 수 없습니다. 쳤습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방금 잘 쳤습니다만 조금 더 라인 안쪽에 들어왔다면 김나경을 홈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을 텐데, 아, 너무 아깝습니다. 3루에서 잡고 1루로 이대로 아우. 최종 점수 11-13, 용병팀의 승리로 경기가 끝납니다. 경기 초반 JDB팀이 7점을 리드하면서 경기를 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체력의 열세를 뒤집지는 못했고 사회인 야구 용병팀 선수들의 배틀도 과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양팀 최선을 다했고 멋진 승부였습니다. JDB의 다음 경기는 아래 자막을 참고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PDB가 앞으로도 더 많은 여자야구 경기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